뮤직 드라마 If On You에 이어 듣고 온 노래는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였습니다. 뮤직 드라마 If On You, 영화 If Only와 We Flash 밴드들이 샤이니 오형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인간극장을 모두 패러디해서 이런 드라마가 탄생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해설도 하고 진기도 하고 선생님도 하느라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소리를 지를 때는 그만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If Only에서는 영화 If Only처럼 4명의 동생들이 있는 진기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뮤지션이 된다면 늘 가정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온유의 Only You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칠 순서가 됐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이렇게 혼자서 처음 모든 걸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뭔가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의 목소리로 듣는 어떠한 상황들이나 예를 들면 아까 버럭했던 그런 상황까지 아, 정말 많은 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하려니까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 2탄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샤인의 정규 5집이 공개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요. 오늘 함께 해주신 피아니스트 와이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짝짝짝. 끝으로 들으실 곡은요, 제가 마지막 곡으로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뭔가 신나게 이 분위기를 마무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적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중에 한 곡을 택해서 사실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 곡밖에 못 들려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아까 정해놓은 그 뭐였죠? 끝인사. 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